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정직성 문제를 다루면서 정말 많은 전문가들과 대담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 또한 전혀 익숙지 않았던 선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문헌과 자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잠정적으로 얻은 결론은 선거 과정에 컴퓨터나 또 모바일 기기나 또 온라인 장비들이 개입되면은 인간이 아무리 선의를 갖고 노력하더라도 선거는 얼마든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기를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고 또 제3의 사람이 해킹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왜곡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독일과 네덜란드와 캐나다와 일본 등에서 선거 개표만은 수개표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거를 치룸에 있어서 정말 이 선거 정직성 문제를 정권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체제 유지란 차원에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입법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좀 더 진실되게 행동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오늘 관련 입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SNS에 어제 보도됐던 중앙일보 김방현 대전 총국장의 기사 경찰 4.15 총선 부여서 투표지 분류기 오류 있었다는 것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박대출 의원의 주장입니다. 제목은 투명한 투개표로 부정선거 논란 끝내야 됩니다. 박대출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말 많고 탈 많던 투표지 분류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난 4.15 총선 당시 기호 1번 후보로 분류된 득표함에 기호 2번 후보표가 섞였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가 경찰 조사에서 분류기로 개표 작업을 하던 중 투표용지 집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진술했다는 것입니다. 기계에 오류가 있다면 사람이 해야 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손으로 하는 개표, 즉 수개표를 원칙으로 하고 투개표 전 과정을 동영상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입니다. 소모적인 부정선거 공방은 민주주의 퇴행입니다. 조속한 법 통과로 부정선거 논란이 종식되기를 기대합니다. 샵 사람 손으로 개표하자.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서 정말 자신의 미래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이라면 국회 입법청원 코너를 방문해서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까지 10만 명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현재 15%인 1만 5천 명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국회 입법청원을 키워드로 입력하고 거기서 박대출이라고 누르면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뒀으니까 여러분이 방문하셔서 1, 2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은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보수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 노소의 문제도 아니고 남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 이 방송을 맡아서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선거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최근에 공정이란 화두가 우리 사회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공정 가운데서도 어떤 중에 어떤은 바로 선거의 공정성을 우리 사회가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박대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에 관한 청원을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주요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의기간은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현재 동의수는 1만 5,474명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해 주시고 주변에 많은 분들에게 동참을 유도하셔서 10만 명을 거뜬히 넘어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민주주의는 법을 통해 가지고 모든 것이 돌아가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런 공정 선거를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법에 힘을 대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대출 의원 외에 10여 명의 의원들이 힘을 합친 이 박대출 의원 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청원 취지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는 투표가 끝나면 투표함들을 개표소로 이송하여 투표지 분류기로 이용해 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 때마다
투표지 분류기에 오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행법상 사전투표 종료 이후에 그 투표함을 보관할 때 이를 영상정보처리기구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사전투표 관리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개표를 할 때는 수개표를 원칙으로 한 내용을 도입이 필요합니다. 사전투표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공직선거에서 투표 및 개표 관리 공정성을 강화한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청원 내용은 210-8835번이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박대출 의원 등 14인이 발의했습니다. 내용에 관한 사전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렬번호는 바코드 형태로 절취 부분과 비절취 부분 두 군데 각각 표시하도록 하며 투표용지 발급기로 사전투표용지를 인쇄할 때는 절취 부분에 일렬번호를 떼고 선거인에게 교부하도록 한다. 나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의 보관 이송 과정을 영상물로 촬영하도록 하고 투표관리관 및 투표참관인 등이 촬영기간 중 언제든지 그 영상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다 개표는 투표수를 수작업으로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계장치나 전산조직은 보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마 투표소 또는 개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전투표 참관인이나 투표 참관인이나 개표 참관인의 투표 참관 또는 개표 참관을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법안은 국민이 원하는 법안이니 속히 입법하고 공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국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시거나 아니면은 국회의 입법청원에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청원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일부터 7일 1일까지 10만 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동의수는 1만 5,474명으로 15%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정말 사람 손으로 개표해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투표와 개표와 관련해서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여러분이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